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나눈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죠. 어제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참 이번에도 제가 명절 끝나고 우리나라가 무슨 또 사건 사고가 있을까 또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에 맞는 뉴스들이 항상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 끝나고 나면 늘 이렇게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이렇게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 추석 당일이었잖아요. 한뭐 60대인가 70대 그뭐 예전에 오래전에 자기 형이 돌아가셨을 때뭐 재산을 왜 형수인가요? 형의 부인이면 뭐예요? 형수죠. 형수가 저기 동생 그 재산을 주지 않았다고 화가 난다고 그 집에 뭐그 조카들을 뭐 죽였다는가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명절 때또 뭐 이혼을 했나 봐요. 재결합하자고 또 명절 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싸웠겠죠. 그래가지고 그뭐 부인의 그러니까 전 부인의 뭐 오빠를 뭐 죽였대나 하여튼 뭐별 무서운 소식들이 막 나오는 끊임없이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들을 보면 사람이라는 게 특징들이요. 이미 과거의 사건이 벌써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이혼했던 일인데 시간이 한참 갔는데 그 사건을 다시 가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뭐 재산 문제, 뭐 본인의 그 상처와 감정의 문제가 이미 시간이 한참 수년이 지났는데도 명절 때 다시 생각나가지고 뭐예요? 가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화가 얼마나 무서운가. 만약에 한국에 어디 필리핀이나 미국처럼 총기 자유화가 됐다면 여러분 명절이 아마 무서울 거예요. 명절이 무서울 거예요. 막 곳곳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총소리가 날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 아파트를 처음 살아보니까 가끔 한몇주 전에 이 아파트가 이게 이제 이집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집에 제가 이렇게 밤에 한 10시, 11시 들어왔는데 막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저 위에인 줄 알고 나가서 보니까 옆에 블럭이에요. 옆에 블럭인데도 얼마나 소리가 큰지 꼭 우리 위에서 싸우는 것 같아. 너무 이게 막 소리가 막그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밖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옆집으로 이렇게 가봐 옆에 라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느 집인가 이렇게 올라보니까 막 각 집들마다 막 다 나왔어. 저만 나온 게 아니야. 막. 그래서 뭐, 막 그냥 젊은 집에서 그냥 부부 싸움인데 그냥 막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그냥 집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소리 막 복도에 막 다 울렸다가 막 그 사람들이 막 다 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 사람의 그 싸움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분노, 이 화, 이것이요, 우리가 때로는 현재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것 같지만요, 그 치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화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그 일 때문에 화낸 것보다는 이미 다른 일로 다른 문제로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한테 또 화날 일이 뭐예요? 생겨가지고 그냥 기름을 갖다 부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일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영적 관리, 어떤 마음의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옆에서 어때요? 막 찌른다 이거예요. 막 화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일부러 어제 이제 막 그 하도 이제 저희 제 장모님이 이제 토요일 날 그 보라매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폐렴 때문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몸이 그러나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에도 그 병문 안으로 또 보라매 병원 갔다가 밤 12시에 왔어요. 그리고 월요일날도 또 거기 저녁에 거기서 모였다가 또 한 10시 11시쯤 오고 그러니까 이틀을 계속 병원으로 가족 모임을 하고 나니까 어제는 피곤해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목사님의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막 인생 살기 힘들고 어렵고 막 때로는 어때요? 막 복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해, 간단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죠? 왜 힘들어요? 자녀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해가세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그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많이 두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뭐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아예 마음 두지 않고요.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별로 그다지 힘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이 막 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것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그 이제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잠언에도 그렇죠. 너희가 사람이 마음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과 어떤 꿈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것을 갚아야 돼.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복수해야 돼. 어제도 저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어떤 구약적 원리를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그 응징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벌을 받아야 돼. 누가 여러분을 피해를 주니 여러분도 피해를 줘야 돼. 보복을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거든 모두 대라? 왼뺨까지 대라. 속옷을 가져가자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밥을 사달라고 하면 밥만 사주지 말고 커피까지 사줘라 이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의 그 요구를요, 뭐예요? 이게 뭐 아니 알면서 우리가 당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거 다 줘도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다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제가 요즘에 그 설교라는 게 계속 어떤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강한 확신을 줬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갖고 가질 때랑 갖지 않을 때랑요, 제 자신이 많이 다른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없을 때는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막상 되는 걸까? 잘 될까? 이거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고 염려가 따라와요. 뭐가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그러나 제가 요즘 주일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어떤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의 이동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지금 부의 이동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의 이동을 주실 것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근데 단지 그럼 부의 이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가진 것 다 줘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지금 없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왜 걱정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또 주실 것이 뭐예요? 확신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목사님 내 거 다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주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게 뭐예요? 광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재밌어요?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래요. 니들이 욕심부려서 더 많이 가져가봤자 하루가 지나면 어때 버려요? 썩어. 우리 가끔 막 과일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어때요? 막 빨리 안 먹으면 어때요? 썩잖아. 냉장고에서 썩고 있잖아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이거. 왜? 내일 또 내려 안 내려? 내일 또 내리니까.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먹는 거를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요즘에 조절을 해요. 제가 얼마 전부터 밖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거나 이렇게 뭐 모임 목사님들 모임 가거나 가면은 보통 이렇게 막 뷔페식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막 마음껏 갖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과식을 하는 것 같다는 걸 내가 처음 감지를 했어요. 아 이거 몸에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요 근래도 이번에도 명절 때 저희 부모님 집 가가지고도
막 그냥 엄청 많이 차렸더라고요. 그냥, 그냥 LA 갈비 그냥 하나만 딱 먹고 왔어. 그냥 해물탕밖에 손도 안 댔어. 그냥 딱 어느 정도 먹고 그냥 과일만 먹고 그냥 그 왜 이렇게 조금 먹냐? 아 이제 과식 안 하기로 했다고. 명절 때도 어때요? 막 굉장히 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그냥 어제도 그냥 점심에는 그냥 라면을 하나 끓여 먹자 그냥. 그냥 제 스스로 과식하지 않으려고 이제 제가 딱 그 감지를 해요. 이 정도만 먹으면 말자. 왜 그럴까요? 뭐 오히려 간식 같은 거라든지 다른 거를 준비하든지 또 다른 배고프면 또 그냥 집 앞에 떡볶이라도 사 먹고요. 우리가 막 그냥 확 그냥 먹어가지고 뭐 나중에 뭐 미리 뭐 채우려고 안 하, 그 생각을 버렸다 이거예요. 아무리 막 눈에 맛있는 게 막 많이 보여도 적당한 양만 먹고 이제 안 먹는다. 있어도 안 먹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이제 내가 마음을 스스로 비우기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먹었으면 그냥 80%만 먹으면 그냥 과일 먹고 빨리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속을 무리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이 순종이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빚이 있어도 나갈 돈이 많아도 채무가 많아도 11조는 반드시 드리라 그래요. 제가 요즘에. 왜 그러냐? 11조는 내가 머릿속에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반드시 아깝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11조를 먼저 드리면 나머지 뭐 돈 나갈 거 이거 나갈 거 저거 나갈 거 뭐 여기저기 뭐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는 11조 낼 환경이 안 되거든. 나갈 게 더 많거든.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수입을 늘어나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수입의 문을 어떻게 버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내가 줄 거 다 주고 낼 거 다 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이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냐? 내가 채워줄 것을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 해라? 심리를 가게 해라. 아니 심리를 가면 나는 못하잖아요. 우리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내 거 다 줘도 뭐예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 우리가 대적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수했냐 복수 안 했냐 이게 단지 그냥 내가 싸웠냐 안 싸웠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뭐예요? 맡겼냐. 11조도 그냥 11조 냈다고 하나님 냈죠.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 11조 자체가 하나님께 재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난 이것도 나갈 거 많고요. 뭐 저것도 나갈 거 많고요. 뭐 나갈 거 많고요. 뭐 그냥 별거 엄청 많은데요. 이거 내가 신경 안 쓸게.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릴게. 우리가 가끔 뭐 어떤 뭐 변호사나 또 어떤 뭐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다 뭐예요? 내 문제를 맡아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문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조차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뭐예요? 상당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100%의 그 믿음과 99%, 98% 그 1%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그 부분만 따로 설교가 있어요. 너희가 99%냐 100%냐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물이 100도씨에 끓죠. 99도까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양다리 걸친 거랑 어때요? 다르다. 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을 베이스로 깔지 않으면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 못하고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순종. 여러분이 따져가지고 순종 안 되니까요.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못하고.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하겠고요. 이거는 해야 되는데 뭐 10계명에서 5개는 지키겠고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 우리는 그 도착하는 시간까지요.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에도 저희 집 앞에 동네에서 버스 사고 났잖아요. 여러분이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긴장한다고 여러분이 눈 뜨고 운전사가 운전 잘하나 못하나 뒤에서 앉아서 그냥 보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본다고 뭐 사고가 안 나요? 여러분이 뭐 자고 있다고 그래서 사고가 나요? 아니 여러분이 버스를 탄다고 뭔 때 맡기래? 버스 운전사에 여러분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이 이 비행기 사고 나나 안 나나 이거 창문에서 눈 뜨고 보고 있는다고 여러분이 뭐 그 사고가 안 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통수단을 탈 때는 뭐예요? 내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조차도요. 적당히 그냥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부분은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어때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오히려 더 쉬워요. 뭐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진로의 문제,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맡게? 하나님께 맡기면 쉬워요. 대적이 너를 공격하냐, 너를 힘들게 하냐. 42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누가 너한테 뭐 달라 그러냐? 다 줘버려라. 다 줘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 또 줄 거니까 줄 거니까? 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진 거 다 줘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누가 주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못 주죠. 왜? 내가 주면 당장 내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모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 내가 판단하게 돼요. 내가 잡게 돼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긴 맡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복하려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보복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누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성경은요,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뭐가 있대요? 더 복이 있대요.
우리는요,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그 안갚음을 갚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진로, 나의 모든 길,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뭐예요? 맡겨버리셔도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진로, 나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쁨,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내 머릿속에 계산을 가지고는 당장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은총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것을 다 주어도, 내 것을 다 나누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기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